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연골이 닳는 걸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실제 동물 실험한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연골 부피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대퇴골 관절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과 골롭스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이 감소되면서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인체 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6개월에서 12개월간 꾸준하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연골 손실률이 훨씬 더 낮았다고 해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는데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약 0.3mm가량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골 두께가 아까 3mm 정도라고 3mm. 하셨는데 예, 근데 이 0.3mm가 줄어든 거면 10분의 1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지켜준다면 이 콘드로이친 섭취가 이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무릎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좋다는 말에 그냥 귀가 얇아서 처음에는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잘했구나. 잘 생각했구나. 지금 와서 손뼉을 치게 되네요. 네. 아니 그러면 콘드로이친을 드셔보시니까 이런 건 좀 좋아진 것 같다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통증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큰시큰거리고 네. 통증이 있었거든요.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콘드로이친을 먹고 나서부터는 잠도 조금 편하게 자는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게 좀 많이 업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통증 때문에 그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김용재 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이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이제 3개월 동안 콘드로이틴을 섭취하게 하고요.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 관절 통증이 무려 45%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콘드로이친 섭취 후 보행 속도가 개선됐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네?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보행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보행 시간이 실제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 섭취 후 통증이 감소되면서 아마도 보행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